그런 말이 있지. 안 보이는 적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일단 이블린은 배내야 돼. 보이지 않는 적이 정말 무서운 적이거든요. 이블린 배나고 내부의 적이 있다. 바로 야스오죠. 야스오도 배를 해야 됩니다. 내부의 적부터 일단 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배날 캐릭을 찾겠습니다. 아, 베인을 적팀도 내부의 적부터 처단을 하네. 그렇다면 나는 피오라 일러스트가 일러스트가 그러니까 신봉선치를 닮았죠? 피오라부터 배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름 전공세님께서 별풍선 또 100개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리액션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분에게 또 진심을 담을 리액션 좀 해드리고 싶은데, 리액션 좀 해드릴 거 없나? 리액션. 오빠는 순수한 것 같아요. 아, 진심을 담아서 제가? 아,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아. 진심이 담겼다면 이런 목소리가 아닐 텐데. 잠깐만. 오빠는 순수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진심을 또 담아볼게요. 잠시만요. 오빠는 순수한 것 같아요. 아, 진심이 담겼네요. 감사합니다. 희련정공사님 고마워. 세 번 만에 제가 진심에 도달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진심 감사합니다. 아리, 이거 미드 가자. 마지막 판은 미드감. 미드 갈게요. 드디어 진심이 담겼습니다. 일단 아리 말고 미드 캐릭 중에 좀 다른 걸 가고 싶은데. 오케이, 미드감. 제이스 가자. 오랜만에 제이스로 한번 대동단결해야겠다. 가자, 제이스로 갑니다. 여러분들 제이스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아마 제이스 하는 방송이 많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제이스 잘 못하지 않나요? 아니요, 잘합니다. 절 믿으세요. 최근 제이스 캐리한 판이 있죠. 절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주캐릭을 제이스라는 평을 들을 만큼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제이스를 안 했거든요.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알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쉽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야 또 입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추천 한 번,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제이스를 하지 않았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그 사건 얘기만 하면 나타나는 놈들이 있는데, 그 사건 얘기만 하면 꼭 걔가 나타나. 이 사건은 내가 맞죠. 아이, 이럴 줄 알았어. 또 나타났네. 아하이, 맨날 그 사건 얘기만 하면 꼭 나타나더라고. 아주 오지랖이 넓어. 보면 오지랖이 넓어. 르블랑이다. AD로 가는 게 낫나? 방관문으로 가는 게 낫나? 이거 뭐 가는, 뭐로 가는, 그냥 공격 16으로 갈까? 공격 16? 공격 16으로? 그 사건이 뭐예요? 아, 그냥 어그로입니다. 그런 사건 없어요. 어그로 끄는 겁니다. 점화로 가고, 일단 힐보단 점화가 좋고. 럼블 상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픽님! 미드 잘하시면 미드 가셈. 저는 럼블 상대도 괜찮음. 님 미드 가실거잉? 님 미드 가실거잉? 오케이. 그럼 제가 탑감. 오케이. 제가 럼블 상대하기 괜찮기 때문에 르블랑보다 럼블이 나을 수도 있어. 럼블 상대로 가보죠. 럼블 상대로 가보자. 탑 제이스로 갑니다. 탑 제이스. 형님, 팀닉 가리는 건 알겠는데요, 정닉 닉네임은 왜 그래요? 제가 그 균형성,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균형이 무너지면,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좀 막 조급해지고 그래요. 아, 막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돼요. 평형이 맞게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대칭충이라니 그거 비하잖아. 대칭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밀이냐고. 그럼요. 야, 근데 이번에 되게 잘하더라. 이번에 저 K 슈퍼스타 K7이죠? 잘하더라고 다들. 되게 잘하던데. 아, 방관 가야 되나? 이거 애매한데. 텔 들라고. 텔?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원하는 텔 한번 들고, 내가 원하는 점화 한번 들고. 한 번씩 들었다. 내가 운이 좋네. 내 점화로 채택이 됐네. 내가 운이 좀 좋은 편이야 오늘. 가보죠. 간다.